통합수출범 1주년을 맞은 청주시가 또다시 금품 비리 의혹에 휘말렸습니다. 간부 공무원 뇌물수수 의혹에 이어 시립교향악단 지휘자가 신입 단원들에게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김대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가 지난 2월 신입단원 4명에게 현금과 상품권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단원 4명이 입단 직후인 지난 2월 25만 원씩 100만 원어치 상품권을 건넸고, 이 가운데 한 명은 현금으로 150만 원을 다시 건넸습니다. 받은 건뭐 사실이신가요? 그 언론 보도에 나온 대로입니다. 다른 단원들이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되자 이 지휘자는 넉달 뒤인 지난달 받은 돈과 상품권을 돌려줬습니다. 청주시는 고질적인 예술계의 병폐로 명절 인사 성격이지 단원 선발에 대한 대가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수사가 완료되면 징계위원회 회부해서 그에 상응하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지난달에는 청주시 간부 공무원들이 국무조정실의 암행 감찰에 적발됐습니다. 한 간부는 당시 조사에서 계좌에 있던 수천만 원이 하청업체에서 받은 것이라고 시인했지만 지금은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다른 간부들은 업체 관계자들과 유흥업소를 가거나 축의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통합시 출범 이후 이승훈 시장은 청렴을 강조하며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지난 1년 성적표는 낙제점에 머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